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4월 5일에서 5월 5일 사이, 이 사이에 어떤 일간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좀 선방하는가? 이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4월 5일에서 5월 5일 사이, 2023년도 4월 5일에서 5월 5일 사이가 이 사이에 병진월이라 하는데 병진 어떤 일간을 가진 사람들이 좀 선방하나 또 어떤 일간을 가진 사람들이 참고해 보는 것이 좋은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갑이 있습니다. 갑을병정목이 경신임계 저는 이 달이 갑을병정 무기, 경신임계, 보편적으로 올해 개묘년에 1월달, 2월달, 3월달 보편적으로 많이 좀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개묘년 병진월이 되면 십간 중 대부분이 조금 새롭게 기운이 좀 돋아나고 있다,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갑을 일간을 가진 사람도 4월 5일에서 5월 5일 사이 이 병진월에는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힘, 에너지, 기운 자체를 얻고 활발한 활동성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병화도 그렇고 무토, 기토도 문서, 부동산, 재물에 대한 부분도 좀 선방할 수 있고 괜찮다. 흐름이 괜찮다. 경신도 그렇고 임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4월 5일에서 5월 5일 사이에 이 10간 중에서 제가 두 개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일간이냐? 정화 일간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정화. 그 다음에 신금 일간을 가진 사람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그리고 또 사주를 왜 이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월지를 놓고 분석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부분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화와 신금을 가진 사람들이 4월 5일, 5월 5일 사이에 왜 제가 이 두 개를 뽑았냐면 이 두 개 일간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 5일 되기 전까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달은 괜찮으니까 희망을 가져보라 하는 뜻에서 제가 강의를 올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좀 제거를 시키겠습니다. 신 자체를 놓아두고 신. 그 다음에 기토부터 제거를 하고 병화 이걸 제거를 하겠습니다. 병화.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정화와 신금 일간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힘들 것이다. 힘들었을 것이다. 정화는 왜 그러냐? 정화는 일간 정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일간 정화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힘드냐? 개묘년이 오니까, 이 개가 오니까 쉽게 생각해보자. 정화는 화는 얘는 병화는 비추고 얘는 태우려는 성질이 있죠. 태우고자 하는 성질, 자기가 태웠을 때 가장 역량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화가 태우고 싶어 하는데 개묘년에는 개가 천간에서 비가 내린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수극화를 하는 거 있죠. 비가 내리면 정화는 꺼진다. 정화 입장에서는 뭐냐, 이게 관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관. 그러면 정화 일간을 가진 사람들은 관이니까 남자라면 무슨 문제로 힘들었을까요? 하면 자녀 문제예요. 관은 자녀니까. 또 다른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일에 대한 부분이겠죠. 일부분.
자녀 문제와 일부부를 정화일관을 가진 사람이 개는 얘네는 1월달, 2월달, 3월달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어떤 부분으로 그런다? 여자는 관이니까 여자는 정화일관을 가진 사람은 관, 수는 배우자를 이야기하겠죠. 배우자. 배우자 문제하고 직장 일이겠죠. 일. 업무. 예 아니면 이 부분. 이 부분 아니면 이 부분을 갖고 남자는 이 부분 아니면 이 부분. 여자는 이 부분 아니면 이 부분을 갖고 가슴앓이, 속앓이를 굉장히 했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자와 일관만 갖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다 보고 이야기하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정화 일관을 가진 사람이 개면에는 어차피 1월달, 2월달, 3월달 지금까지는 보편적으로 저는 힘들었을 것이다. 무슨 문제를 이 문제로 그냥 자신 있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화가 신강신약을 떠나서 개면에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죠. 묘라는 글자를 한번 여기다 집어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 전에 신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신금. 일간 신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왜 개수를 싫어하느냐? 신금은 완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과실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과실을. 그리고 얘는 완성된 것인데 비가 내리면 녹이 슬겠죠. 얘 입장에서는 식상이겠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녹이 슬었다는 것은 뭡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요. 남자는 일 문제에서 굉장히 더디고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여자는 자녀 문제를 갖고 힘들었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요. 자, 건강에 대한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속앓이를 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다시 여기서 하나를 집어넣어보자. 왜 이걸 갖고 이 하나만 갖고 설명을 할 수 있느냐. 다시 하나를 듣자. 자, 태어난 달에 묘자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태어난 달. 묘 이렇게 신묘. 정묘. 자, 이렇게 보면 조금 더 해석이 좀 쉬울 겁니다. 정화일간을 가진 사람들이 묘월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묘월에 태어나면 정화는 어떤 성질이냐? 조금 전에 좀 얘는 태우는 성질이에요. 태우는 성질. 어떤 것만 보면 태우려고 하냐? 목만 보면 태우려고 그래. 목만 보면.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면 오행상 수 자가 있다 그럴 때는 얘가 정화가 얘를 태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포기를 해. 태운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다. 토가 있을 때도 태운다. 이걸 진토가 있을 때 정화가 얘를 태운다 하질 않아요. 안 태워요. 근데 목만 들어오면, 목만 있으면 태우려고 하는데 이 목이 들어왔는데 이놈이 어떤 목이냐? 습목이다 이 말이에요. 습목. 습목이고 이 목은 물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습하기 때문에 얘가 정화를 이 불을 보면은 목생화를 시켜준다도 얘가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죠. 왜? 꺼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정일간을 가진 사람이 묘월에 태어났다면, 묘월에 정일간이다면 부모 자리죠. 부모와의 문제에서 서로가 상반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냐? 불평불만, 갈등이 심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서로 기운이 좋지가 않다.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하고자 해도 정화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목생활을 해주고 해도 정화는 습한 상태의 나뭇가지를 정화에게 올려주면은 얘는 연기만 나고 꺼진다. 이걸 이야기죠. 꺼지려고 하니까, 꺼지니까 얘가 싫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정화는 굉장히 힘들한다. 이걸 이야기죠. 개묘가 들어왔다. 개묘가 들어오면 다시 일로 안으로 집어넣어보자. 개묘. 정화일간에게서 천간에서는 개수유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묘가 들어오면서 어쨌든 묘가 들어오면 승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저와 일간이 마음고생이 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병진월이 왔다 이 말이에요. 병진월 4월 5일부터 병진월이 오니까 어제부터 병진이 들어왔죠. 병진이 들어오니까 이 정화가 왜 힘을 잡느냐. 개수란 놈을 개수가 수급화를 하고 끄고 들어왔는데 병화가 이런 개뿔따구라고 했기 개뿔따구 이것을 얘가 병화가 얘를 제거를 시키죠. 태양이 떠오르면은 개수는 사라진다 이렇게 보겠죠. 정화가 그러니까 병화를 반긴다 이렇게 보겠죠. 정화는 이때는 병화가 두르는 것을 반겨줍니다. 왜? 개수를 햇빛이 비 내리는 것을 햇빛이 촥 비춰주면 얘는 태양에 의해서 숨기 때문에 소멸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병진월에 정화 일간을 가진 사람들이 첫 번째 뭐가 주냐? 정신적으로 그 힘든 상태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몸에 활력, 기운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 일간을 가진 사람들은 병진월, 다음 정사월, 무오, 3개월은 선방이겠죠. 선방. 좋다 이 말이에요. 괜찮다. 한번 그래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죠. 올해 개면연에서 정화일간을 가진 사람들은 올해 12개월 중에서 병진, 정사, 무 이 시기에 중요한 일을 도전하고 치고받아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금도 보자. 신금은 왜 그러냐? 신금이 얘만 보면은 목만 보면 이 오, 인이나 묘 얘만 보면 신금은 자르다 이 말이에요. 자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얘는 태우려고 하고 그런데 얘만 보면 못살게 태우려고 하고 얘만 보면 자르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진이 있다 그러면 얘가 신금이 진을 자르지를 못합니다. 그냥 쳐다봐요. 관여를 안 해요. 여기에 신금 자체가 4월에 태어났다 미월에 태어났다면 얘가 얘 미를 자르지 않고 살을 자르지 않습니다. 오로지 얘만 보면 자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잘라내려고 한다는 거죠. 신금. 왜? 칼날이니까. 낫이니까. 얘만 보면은 왼손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르려고 하는데 얘는 그러면 가만히 자르면 당하려고 하냐? 안 당하겠죠. 신은 묘는요. 왜 안 자르냐? 이 묘가 이렇게 쓰면은 얘가 신묘 얘를 자르려고 하는데 얘가 묘는 이미 나무로서 얘들은 물기를 먹은 나무다 이 말이에요. 물기 싹이 아니라 얘는 이미 일정한 과실나무로 말하라 이렇게 했죠. 묘월은 과실입니다. 과실나무에 사과나무 이렇게 비유하세요. 그걸 연상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미 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얘도 습하고 습목이죠. 승목인데 얘 신금은 이때는 뭐냐 얘가 얘를 유가 아닌 이상 얘 이때는 이제 큰 톱이지만은 이렇지 않고 유가 없는 신금은 뭐냐 면도칼 같다 이 말이야. 줄톱 면도칼 줄톱이라 면도칼을 갖고 이 나무를 자르려고 하면은 얘가 잘라지는 안 자르 이미 물을 머금고 있는데 토끼질을 해도 얘는 안 잘라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못 잘라요. 자르려고 하다가 유 있을 신유 있을 때는 잘라냅니다. 이때는 몸에 상해 수술을 받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신금이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신금은 얘만 보면 돌아버립니다. 자르려고 해도 얘는 안 잘리죠. 그러니까 계속 상처만 내겠죠. 깔짝깔짝깔짝 하니까 얘는 자라지도 않고 잘려지지도 않으니까 신금은 폭폭하겠죠. 얘는 뭐라고 그러냐? 저것이 나한테 제대로 자르지도 못할 것이 괜히 와서 껍적껍적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가 힘들겠죠. 어떤 관계? 부모 관계이겠죠. 그래서 정묘, 신묘 이렇게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 일간이 이런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일단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서로가 코드가
안 맞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있을 때는 가장 최선책은 뭐냐? 천간에 기톡 하나 두르면 이때는 해결책이 됩니다. 이렇게 기묘 이렇게 되면은 얘가 얘를 못 자르고 얘에서 토가 중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단 힘들다. 그런데 올해 얘도 개면이래도 신금액에 있어서 개수는 지를 녹슬게 한다 이 말이에요. 녹슬게 한다. 그런데 얘는 얘가 보면 스트레스 받는데 얘가 지금 들어왔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얘가 들어와서 신묘가 들어오니까 아니 개묘가 들어오니까 신금이 올해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얘도 병진월이 됐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병진월이 되니까 너 제거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제거시켜주죠. 그러니까 이 신금 자체가 정신적으로 좀 편안해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4월 5일부터 5월 5일 사이에 그리고 진이 들어오면서 얘하고 묘와 진이 있는데 묘가 진이 들어오면 아이고 좋아라 해요. 아이고 좋아라 해갖고 어느 달에 다음 달에 사달에 뱀달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좋은 흐름을 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어쨌든 신묘 이렇게 만약에 구성이 이렇게 있다면 혹시라도 이렇게 구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이 달이 좋겠고 정화 일간을 가진 사람이나 신금 일간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4월 5일에서 5월 5일 사이에 병진월에 그 지긋지긋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조금 살아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힘든 것에서 스스로가 희한하게 좀 벗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이 시기에 정화와 신금은 정신적으로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오히려 여러 부분 좀 꼬였던 부분을 그래도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지는 뭐냐? 정화하고 신금이 그 누구 어떤 일간보다도 1, 4분기 1, 2, 3월 달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이다. 무슨 문제로? 조금 전에게는 자녀 문제나 배우자 이런 부분 갖고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병진월에 가서 4월 5일부터 5월 5일 사이는 정신이 조금 맑아진다. 소통이 된다. 어려움이 그 비바람이 치는 그런 그 기운 자체에서 잠깐 벗어나니까 이 시기를 오히려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병진, 정사, 무호, 기미, 경신 이게 다 죽여서 정과 신을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이 둘 관계는 정과 신은 참으로 싫어한다. 싫어하는 놈끼리 올해는 지금 개면연의 1, 4분기에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겠는데 정화 신금 일간을 가진 사람은 고생 많았다. 이 달은 그래도 조금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니까 일어서라 일어서서 활동하고 움직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